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시험하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해외를 나갈 때 공항에서 여권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것을 아이덴티티 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적이 어디인가, 어디에 사는 누구인가를 증명해주는 중요한 표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말은 신원증명, 정체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또는 신원증명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정체성이 신원증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으로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질, 그것을 정체성이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앵커가 지금 이 시각에는 어디 어디 나들목 지역이 정체가 심하다 이렇게 교통정보를 말해주는데 그 말은 교통체증이 심해서 오도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이런 뜻입니다. 정체성의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두 번째는 어떤 형편이나 상태가 진척되지 않냐고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특성을 정체성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앞부분의 정체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분이며 만일 우리 신앙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머물러 있다면 신앙이 정체되고 꽉 막혀서 매우 답답하고 우울한 상황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깨닫고 나답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어떤 재미교포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만은 항상 가족들과 한국어로 대화를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2세, 3세가 한국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비결이며 너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 하는 정체성의 문제죠. 정체성이 모호해지면 외모는 한국 사람인데 말이나 행동은 미국 사람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너지면 거룩함이 무너지고 세상과 혼합하여 타락하게 되어서 종교의 껍질을 쓴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자요, 빛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사도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신분, 증명이기도 하지만 동일성, 일치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민족이죠? 한민족이죠. 한민족이라는 것은 혈통이 하나라 그런 뜻입니다. 한민족이라는 동일성을 가지고 있고 이 한민족이라는 동일성이 우리 국민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같은 신분,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혼란해지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지, 누구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혼란스러워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혼란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영적으로 고통하는 시대라 그 말입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이렇게 구구절절 많은 얘기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것이 골자죠. 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까?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정체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저것이고 교회마다 그 정체성, 목표를 각각 다르게 잡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되어서 도대체 선교를 해야 되는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지,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지 정체성이 혼란스럽다 그 말입니다.
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각각 다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되고 성경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잘된 사람들, 예수 믿고 돈 많이 번 사람들,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이름이 난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정체성을 찾게 되면 막 혼란스러워요. 누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성공했다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사상과 원칙과 삶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도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돈을 하늘에서 다발로 좀 내려주세요. 누구 아무개 누구는 그렇게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버는데 왜 저는 안 주십니까? 막 때를 쓰고 막 철학기도 하고 부르짖고 그러죠. 다 그렇게 되고 싶지만 또 다 되지 않잖아요. 요즘에 연예인들이 유명하죠. 그리고 뭐 전에는 게이머들이 유명했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나는 연예인이 되어서 스타가 되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아빠 엄마한테 집도 사주고 호강시켜주겠습니다. 또 게이머라고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또 게임하면서 내가 게이머가 되겠다고.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도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아빠 엄마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유명해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모방하기 위해서 분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성공신화를 쫓아가고 있어요. 성공신화. 나도 성공하고 싶어. 나도 잘 되고 싶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동일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동일하지 않으면 결국 믿음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그리고 세상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늘에서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대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밝히신 후에 동일한 정체성 즉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자들을 제자로 택하시고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는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를 각지마다 지방마다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각기 모양과 형편과 그리고 사람은 다르지만 똑같이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울 때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동일한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님과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의 정체성,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세워진 교회에 그리스도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슬며시 들어와서 교회의 정체성을 변개시키려고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전해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상한 복음, 세속적인 복음을 전해주는데도 왜 너희들은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막 환호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정체불명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에 몰래 스며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쏘아붙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무나 엄중한 말씀을 했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아니고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 옛적으로부터 아주 오래된 옛적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변개하려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흑암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열정만큼 다른 복음을 전해서 우리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흑암의 영들이 열심히 갖고 돼서 여러 곳에서 역사하고 있다. 마귀들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마귀들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복음,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복음,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복음, 세상에서 권력을 잡는 복음.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힘을 주는 말씀이 뭔가 봤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기도하고 구하세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권력도 주고 다 줍니다. 이런 구절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철야 기도하는데 안 돼. 돈도 많이 벌고 몸이 건강해서 막 아픈데 하나도 없고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은데 발버둥을 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망해요. 실망해서 어디로 갑니까? 세속화가 돼가지고 이단을 쫓아가는 이단들. 이단들은 또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또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 많이 가요. 교회에서 주장하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부르짖었던 그 이 만사형통이 잘 안 되니까 이단들에게 가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는 것이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그러한 종교인들 때문에 선량한 그리스도의 양들이 길을 잃고 마치 레밍스처럼 쥐들이 이렇게 앞에 있는 왕쥐를 쫓아서 계속 가다가 절벽에 떨어지는 게임이 있어요. 그것이 레밍스 게임인데 레밍스처럼 끊임없이 절벽에 떨어져 죽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난 교회들은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가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길을 잃어 절벽에 매달린 한 마리 양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시는데 세속복음을 가진 양의 탈을 쓴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하나가 된 교회를 다른 복음인 성공신화로 혼란케 해서 성도들이 길을 잃게 하고 그 성도들을 어디로 몰고 갑니까? 레밍스처럼 지옥의 끝자락으로 몰고 간다 그 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들의 정체성은 어둠이에요. 흑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광명이죠. 어둠과 빛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확실히 차별되는 신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너희들도 과거에는 한때 어둠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둠이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둠은 문자적으로 볼 때 어둠은 컴컴함, 불명료, 난해함, 아리송함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어둠이에요. 그냥 새카맣다는 뜻이 아니라 뭐해, 뭘 믿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이것이 어둠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력이나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것들에 대해 무지하고 어둡고 매우 무감각하고 소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악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매우 민감하다. 악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서 악에 눈을 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악하다 이렇게 말하죠. 어린아이들이 좀 못된 짓을 하면은 조그만 게 못된 것만 배워서 영약해졌네. 그런 소리를 가끔 들었어요. 어른들한테. 뱀이 아담의 여자에게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 라고 거짓말했는데 그 말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영약해졌다. 그만 영약해졌다. 그렇게 순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죄에 물들어서 죄의 맛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영악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영악한 짐승은 뱀입니다. 영악은 악의 눈을 떴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악한 것에 밝아진 만큼 반대로 선에 대해서는 맹인이 되었고 무지하게 된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다 지옥 가니까 저것들은 다 바보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불신자들은 오히려 세상 일에 매우 빠르고 영리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서 부와 권력을 기가 막히게 챙깁니다. 우리가 불신자들과 어떤 경쟁을 하고 돈 벌기 경쟁, 유명해지는 권력 경쟁을 하면 우리 절대 못 이겨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기가 막히게 악에 대해서 권모술수에 대해서 예민하고 지혜롭고 영리하고 똑똑하다 그 말이에요. 영악한 자들은 특히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과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그리고 죄가 얼마나 악하고 추한 것인지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무지하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노후는 편안할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생각한다 그 말이죠. 이 어둠은 아담에게서 시작되었지만 그에게 한정되지 않고 대대로 후손들에게 이어져 왔고 인류가 죄를 지으면 질수록 어둠은 극대화되어서 세상의 신인 사탄에 의해서 사람들은 더욱 악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어둠이 그 완전한 어둠, 흑점에 이를 때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함, 은혜, 믿음에서 완전히 멀어진 상태가 바로 어둠입니다. 바울은 전에 너희도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 했는데 이 말은 너희가 어둠 자체, 즉 마귀의 자식들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정체성이 바로 어둠, 영적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서 멀어져서 어둠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어둠 덩이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복덩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것은 복덩이가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어둠 덩이 속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덩어리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어둠은 영적 죽음이며 완전히 마귀의 영역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들은 세상에서 마귀의 일을 매우 활발하고 신속하게 영리하게 잘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어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완전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며 불결과 더러움과 음란과 탐욕의 집합덩어리가 바로 어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 성도나 우리 성도들도 과거 언제쯤에는 그런 어둠의 덩어리 속에서 살고 있었다. 이제 어둠의 정체성에는 앞에서 바울이 말했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이라는 악의 특성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둠은 마귀인데 우리가 마귀를 생각할 때 마귀 뿔이 달렸나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마귀라 그래가지고 뿔이 이렇게 달리고 입에는 피를 흘리고 흉측한 모습으로 만약에 우리가 나타났다면은 알아보지요. 저거 마귀니까 따라가지 말아야지. 근데 마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평화의 사절로 의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납니다. 가면을 쓰고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둠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부인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가 마귀인지 어둠 덩어리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겉으로는 그들의 악성을 숨기고 착한 척 선행을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임을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를 실패라고 말해요. 예수는 실패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종교 통합이나 종교 다원주의,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거나 또는 허용하거나 묵인합니다. 한국교회가 요즘에 들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요.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은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으면은 좀 이상할 정도예요. 물론 동성애 우리가 반대해야 되죠. 문제가 많죠. 그런데 더 조심하고 주의할 것은 한국교회가 종교 통합이나 교회 세속화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세속화로부터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더 힘을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둠은 아주 교묘하고 모호하게 자신을 숨기기 때문에 쉽게 그 정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둠이 숨길 수 없는 치명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은 절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의 선과 세상의 착한 일과 세상의 모든 구제하는 일, 좋은 일은 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신땡땡 교도들에게, 신땡땡이 뭔지 아시죠? 신땡땡 교도들에게 당신들의 교주 이땡땡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단이고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말하면 그들이 정체를 드러내서 막 발끈합니다. 화를 내요.
그래서 신땡땡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는 아, 이 땡땡 그거 가짜야. 그 마귀야. 그 사이비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금방 자기 정체를 드러내.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은 그냥 빛 자체예요. 빛 자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뜻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은 또 빛이 되어야 됩니다. 빛, 빛 자체예요. 빛덩어리. 비에다가 지읒이 아니고 치읒. 발광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너는 복덩어리게 되라. 복덩어리.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속성을 버리고 빛의 속성을 가져야 하고 마귀의 속성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둠이 맺는 악의 열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회방과 모든 악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라는 말을 흠정역본이라는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빛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데 빛은 곧 성령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내 영혼을 조명하신다 이렇게 보면 돼요. 또한 하나님의 덕성은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떠한 것입니까? 모든 착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착하다고 그러니까 그저 마음이 착하고 순진하고 어리숙한 것을 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마음이 그냥 착하고 순진하면 이용을 당해요. 사람들에게 이용당합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지고선, 가장 선한 것, 가장 선한 것을 말해요. 우리가 악과 선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악한 것도 때때로는 박해와 평화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카톨릭의 교황은 마치 평화의 사절처럼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성수를 뿌려댑니다. 그러나 교황은 흰 가운을 입은 마귀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그 구별의 정점은 바로 거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을 따라가는 거룩합니다. 겉으로 경건의 모양을 내며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건한 삶인데 그 경건함이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평화와 선행은 선의 모양을 뒤집어쓴 악입니다. 모든 착함은 지고선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냥 어느 정도 착하고 어느 정도 선한 것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 그것을 상대적 윤리라고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 어떤 아내가 막 투정을 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술도 안 먹고 바람도 안 피고 노름도 안 하는데 왜 불만이 많아? 왜 그렇게 불평이 많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대적 윤리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술 안 먹고 담배 피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그리고 노름 안 하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물론 착하지요.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대적인 윤리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지구에서는 거룩함을 맺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왜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 거짓과 수수와 세속이 섞인 그러한 교회, 그런 선교나 구제, 선행은 빛의 옷을 가장한 악의 화신이다. 얼마든지 사탄도 마귀도 그러한 의의 천사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교회를 크게 세우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며 탐욕을 부려야 될까요? 여기서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거짓과 술수와 탐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의 거짓과 술수와 탐욕을 걱정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밤낮으로 걱정하며 염려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세상의 부정과 탐욕과 불법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명기 23장 18절에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져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거짓과 수수와 탐욕이 섞인 소득은 하나님이 성전에 드리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왜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교세를 늘리기 위해서 세상과 담합을 해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권모술수와 협잡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먹어도 못 먹어도 살아도 죽어도 세상에서 잘 되어도 못 되어도 오직 빛이어야 됩니다. 빛 자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아니면 더 이상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천국의 백성도 아닙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소금이 아니고 이 길거리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힌다 그랬죠.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요 빛인데 우리가 빛을 잃는다면 빛을 잃고 그 빛이 어두워진다면 우리는 뭐가 되겠어요? 새까만 숯덩어리에 불과하겠죠. 그 숯에 불이 붙었을 때는 환하고 벌겋게 올라오지만 불이 꺼지면 그냥 새까만 숯덩어리예요. 진정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않은 교회는 빛을 가장한 어둠뿐입니다. 어둠 그 자체이다 그 말입니다. 빛의 열매는 의로움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의로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얻어지는 근본적인 의.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그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의로움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를 항상 간직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의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의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은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의로움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내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대신 채우는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묵상을 해도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피,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죄를 씻고 그리스도의 의로 대신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믿음의 여정, 의의 여정을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여기서 진실함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진리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진리는 거짓말과 위선, 오류, 기만에 대한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는 거짓말의 반대입니다. 거짓은 뭡니까? 틀린 것을 옳다고 하든지 아닌 것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와 보혜사 성령이 같은 진리를 말씀하신다고 여기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거짓으로부터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가짜 거짓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진리를 받아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성령이 증거하신다. 모든 성경의 진리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함께 온전하게 성취되어지는 팩트,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인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을 했고 아주 오랫동안 옛적부터 지금까지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거짓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속이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을 유혹하여 죄를 지어 멸망에 이르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역사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영적 임상실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빛이라는 사실을 삶 속에서 증명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증명해 드려야 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한다.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그저 주님의 기부를 좋게 해드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을 존중하죠. 목사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결코 주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삶과 일치하고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과 일치하고 뜻이 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실험 정신을 가지고 영적 실험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려내기 위해서 검사하고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뜻과 맞는지 검사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제 증명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만들어내야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시험하라는 말이 하박국 3장 10절에도 시험하라는 말이 나왔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은 십일조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막 복을 막 쌓을 곳이 없도록 펑펑 내려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박국이 이렇게 전한 말씀은 온전한 십일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는지 증명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온전한 십일조는 무엇입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 손으로 일해서 정당하게 벌은 재물의 십일조가 온전한 십일조예요. 거짓이나 횡령이나 요행을 통해서 어떤 잘못된 수술을 통해서 자기가 얻은 재물을 그것의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허물이 있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십일조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하지 않는 더럽고 병든 것, 찌든 것을 십일조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왔어요. 그 시대는 수많은 재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더럽고 병들고 찌들고 못난 거, 과일 중에서도 좋은 거는 자기가 먹고 찌그러진 것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그런 격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복을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직하고 성실한 십일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증명하라. 하나님의 온전한 복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복에 따라서 오는 육신의 평안함과 강건함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을 주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십일조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거룩함을 쫓아가는 삶이며 그 다음에 물질의 십일조가 있어야 돼요. 거룩함과 물질의 십일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로 필요한 양식과 힘을 실어주셔서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